안녕하세요. 다양한데 다양입니다. 오늘은 쉽고 간단한 가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사이즈부터 알려드릴게요. 가로가 11cm 정도가 되고요. 세로가 18cm 정도가 되네요. 너무나 쉽고 간단한 통가방이어서 초보자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가방입니다. 스티치 방법은 평자로 짧은 뜨기와 두꺼운 모와 긴 뜨기로 반복하여 짜여진 가방입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준비물부터 알려드릴게요. 방방원사 24합을 사용했고요. 3mm입니다. 3mm 사이즈는 3mm이고요. 다음은 코바늘은 4.0mm인 7호 코바늘을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쇠 고리 하나를 사용할게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실 동방원사 24합을 사용할게요. 사이즈는요, 3mm고요. 먼저 매지링에 첫 사슬 하나, 두,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55, 55호로 시작할게요. 자, 기둥사슬 하나, 다음 코에 짧은뜨기, 각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할게요. 자, 끝까지 가볼게요. 마지막 코에 짧은뜨기로 1단이 완성되었고요. 다음 2단입니다. 기둥사슬 하나 돌리고 실 감고 기둥코에 실 걸어서 또 실 감고 그 다음 코에 실 걸어서 한 번에 통과 사슬 하나 반복입니다. 실 감고 실 걸어서 실 감고 그 다음 반코에 실 걸어 한 번에 통과 사슬 하나. 자, 반코에 걸어서 두꺼운 모와 긴뜨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꺼운 모와 긴뜨기 반코에 실 걸어 실 감고 그 다음 코에 실 걸어서 한 번에 통과 사슬 하나. 자, 실 감고 그 다음 코에 실 걸어서 실 감고 그 다음 코에 실 걸어서 한 번에 통과 사슬 하나. 반복입니다. 자, 마지막에 한 코 나머지 코 긴뜨기 해줄게요. 마지막 코에 긴뜨기 하나로 2단이 완성되었습니다. 3단입니다. 기둥사슬 하나 돌리고 기둥코 기둥 반코에 자
기둥 반 코에 짧은뜨기 각 반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할게요. 자, 마지막 코에 두 줄 다 걸어 짧은뜨기 3단이 완료되었고요. 4단입니다. 기둥 사슬 하나 돌리고 자, 무늬 반복할게요. 기둥 코, 반 코에 실 걸어서 다음 실 감고 그 다음 반 코에 실 걸어서 한 번에 통과 사슬 하나 자 두 코 모아 길뜨기 반복할게요. 마지막 코에 길뜨기 두 줄 다 걸어서 길뜨기 길뜨기로 4단이 완성되었습니다. 5단부터는 같은 방법으로 11단까지 떠볼게요. 자, 5단입니다. 기둥 사슬 하나 돌리고요. 기둥 반 코에 짧은뜨기 각 반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자, 11단까지 떠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11단까지 떴고요. 다음은 사슬 하나 떠주고요. 보이는 저기가 겉면, 여기가 안쪽입니다. 겉면이 바깥으로 오게 절반 접을게요.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 뒤에 첫 번째 코 짧은뜨기로 연결할게요. 양쪽에 두 줄씩 다 걸어서 짧은뜨기 여기까지 짧은뜨기로 연결이 끝났고요. 바로 돌리고 첫 코에 빼뜨기 빼뜨기로 들어갈게요. 자, 쭉 빼뜨기로 갑니다.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 하고, 자, 여기까지 빼뜨깁니다. 자, 이렇게. 다음은 같은 자리에 코 걸어줄게요. 자, 코 걸어서. 다음은 다음 코에 코 걸어줄게요. 다음 코에 코 걸어서 또 다음 코에도 코 걸어줄게요. 자, 자, 이렇게. 코 걸어서 마지막 코에 사슬하나 네 줄 통과 끈뜨기입니다. 자, 고리 가운데에 실 걸어서 다음 고리 가운데에 실 걸어서 마지막 코 가운데 실 걸어주기. 자, 네 줄입니다. 네 줄.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코에 사슬 하나. 다음, 네 줄 통과. 계속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코 가운데 실 걸어주기. 다음, 코 가운데 실 걸어주기. 마지막 코에 실 걸어서 마지막 코 사슬 하나. 다음 네 줄 통과. 하나, 둘, 셋, 세 코 걸어서 고리 안에 짧은 뜨기 할게요. 자, 이렇게. 짧은 뜨기. 자, 세 번 짧은 뜨기 했고요. 다음 같은 자리에 코 뜨기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자, 여기 공간에 이어서 다음 공간에 자, 짧은 뜨기 할게요. 공간 안에 사슬 하나. 다음 공간에 짧은 뜨기. 다음 옆라인 시작되는 첫 번째 코와 마지막 코에 짧은 뜨기. 같은 공간에 짧은 뜨기. 다음 코에 짧은 뜨기로 연결할게요. 마지막까지 짧은 뜨기 하고요. 돌리고요. 첫 번째 코에 빼뜨기, 각 코에 빼뜨기.
여기까지 가볼게요. 자, 마지막까지 빼뜨기 할게요.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빼뜨기 하고 코어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으로 끈 마무리 해주시고요.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핸드폰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저는 이방 물러가도록 할게요.